안녕하세요. 랄라정아입니다. 오늘은 김포에 있는 아주 럭셔리한 김포 호텔, 아셈 호텔을 체험해 보려고 해요. 아셈 호텔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과 김포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호캉스 즐기기에 아주 좋은 럭셔리 호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화도 여행하실 때 아주 접근성이 좋다는 점, 김포공항과도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아셈 호텔은 김포 골드라인 장기역과 아주 근접하고요. 일산 킨텍스와 10분 거리 고양 종합 운동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아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곳에는 무인으로 객실을 선택해 볼 수도 있네요. 그치? 이따가 우리 시켜먹자. 룸 서비스. 저는 지금 김포에 있는 아셈 호텔에 왔어요. 아셈 호텔 1층에 이렇게 할리스가 같이 있고요. 할리스도 함께 이용해 볼 예정이에요. 아셈 호텔의 객실 비용과 호텔 컨디션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의 아셈 호텔이에요. 아셈 호텔의 1층 로비의 모습이에요. 할리스 커피숍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주 전경이 예쁘죠? 그리고 필요한 시설들은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아셈 호텔 1층에는 비즈니스 센터와 피트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세미나 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도 마련이 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진 않아요. 별이 3개 삼성급 호텔 아셈 호텔이고요. 너무나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신 저격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신이 난 나머지 한참을 구경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예쁜 사진들도 남겼어요. 이렇게 벤치도 있으니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여기다 카드를. 야, 카드 뽑아주시고요. 우와, 넓다 넓다 넓다. 짱 넓다. 요즘 느낌은 식탁도 마련되어 있었고 에어드레서, 냉장고. 전경도 좋아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반신욕도 할 수 있는 욕조가 있고요. PC, 텔레비전, 손을 씻을 수 있는 개수대, 왼쪽에는 깔끔한 욕실과 오른쪽에는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자, 냉장고. 냉장고에도 음료수랑 물이랑 있어요. 전자레인지. 에어드레서도 있으니 한번 이용해 봐야겠죠? 아, 여기는 뭐야? 아, 여기다가 막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놓고 고객님, 고객님 파티하는 데인가 봐. 아, 조명도 있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분리될걸? 이렇게 분리돼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아, 또 벌러덩. 벌러덩. 자, 우리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무중력. 무중력의 안마 의자.
드라이기. 그다음에 빗. 스템 카카오톡 24시간 리셉션 운영 중이라고 우와. 해요. 객실 이용 시 불편 건의 사항, 문의 및 요청 사항 예약 문의 카카오톡 아이디 검색하셔서 아셈 호텔 이용하시면 되고요. 호텔에 묵는 동안 필요한 치약, 칫솔, 면도기 등등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수건도 넉넉하게 있어요. 러버의 옷을 준비 못하셨다면 깨끗하게 소독된 위생 가운도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편집할 게 있어서 잠시 PC를 또 이용했는데요. 엄청 인터넷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아, 여기 라비니체야. 예쁘다. 아, 근데 예쁘다. 라베니체. 여기는 김포의 수변상가 라베니체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에요. 너무 예뻐요. 데이트, 산책 너무 다 좋고 사진도 잘 나와요. 와, 이렇게 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 오락실도 있고. 건너갈까요? 저희는 라베니체에 가서요 배고파서 치킨 12시 넘어. 지금 12시 넘었죠? 봐, 12시 12시 넘었어. 치킨 먹고 있어요. 맛있다. 맛있어? 우와! 반신욕을 즐긴 뒤 노곤노곤해진 몸으로 얼굴에 팩도 붙여줬어요. 굿나잇.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1층 할리스 커피 옆에 식당에서 조식이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현재 코로나여서 도시락으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빵들도 준비되어 있어서 오븐에 구워서 가지고 갈 수 있고요.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조식이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아셈 호텔에 체크인을 할 때 받았던 아메리카노 쿠폰을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와 아침 도시락으로 좋다. 와, 할리스에서 받아온 커피까지. 이야. 할리스 룸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맛있는 아침 조식을 함께 했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보니 정말 잘 먹네요. 그 사이 할리스 룸서비스 도착. 할리스 룸서비스로 시킨 곰표 곰표곰이
크림치 작업수. 귀여워. 룸서비스까지 돼요. 낮에는 예쁜 정원과 예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예쁜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호캉스 즐기기 너무 좋은 아셈 호텔이었어요. 아셈 호텔에서의 하루 1박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